어장초 같은 거 있을 거예요. 지금 여기 수심 80m면 대구 지깅 포인트거든요. 대구 그물 같은 거 있을걸요. 폴링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. 지금요 20m에서 30m 사이에 있어요. 네, 폴링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. 80m. 김일 사장님 또 해내셨어. 포항에서 얘는 들렸어요. 내려오세요. 대를 앞으로 줄을 들고 있어. 예, 줄을 들고 있어. 잠깐. 잠시만요. 거리가 안 돼요. 더 꼬인다. 더 꼬여요. 줄을 약간 당기면 다시 넘어가요. 자. 입질 막 들어오는데 지금. 예, 한 만져봐봐요, 형님. 잠깐만. 아직 안 풀렸어요. 어디로 된? 예. 어이구, 미안한 거. 됐어요. 있어. 뒤도 랜딩. 어? 고기 걸려있죠? 저쪽하고 다시 또 들었어. 네, 그래도 천천히 해봐요. 여기 터졌어요. 랜딩하다 터졌어요. 예, 네, 이쪽 터졌어요. 예. 네. 일단은 릴 자체가 못 쓰는 릴 가져오셨어요. 볼랑 릴 가져왔어요, 볼랑 릴. 이야, 진짜 오랜만에 본다. 이것이 애깅 치고 있으면 딱 적당한 농어에 딱 최적화된 거고, 애깅 릴 사기 부담스러운 분은 이걸로 애깅까지 한다는 그 릴 아니에요. 그리고 볼락 하고 싶은데 볼락 릴 사기 아까 뭐 이거 갖고 볼락까지 치는 그 만능 릴 아니에요, 사장님. 그런데 또 대방어 잡을 때 또 더 부담스러우면 이걸 갖고 대방어 대삼치까지 잡는 그 바로 그 만능 릴 아니에요, 사장님. 최고의 릴을 가져왔습니다. 전천후, 볼락, 애깅, 오징어, 농어, 대삼치, 대방어 모든 릴을 통합적으로 다 잡을 수 있는 슈퍼 최강의 릴을 가져왔습니다, 선생님. 와, 진짜 멋지십니다, 선생님. 와, 전천후 모든 고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최고의 장비를 가져왔습니다. 일단은 바디캐치에서 대삼치가 기절했을 때 랜딩이 이런 식으로 돼요. 아까는 힘 써가지고 쳤겠지만 이제 기절했거든요. 이 정도 시간이면 온다. 바디캐치 살찌해진다, 사장님. 너무 세게 잡을 땐 안 됩니다. 왔다! 우와, 길다! 괴물이다! 괴물! 괴물! 몬스터! 사장님, 떠들지 마세요! 사장님, 고기가 놀라잖아요, 사장님! 수면에 고기가 떴을 때는 떠드시면 안 됩니다. 그럼 고기가 도망가기 때문에 절대 떠드시면 안 됩니다. 절대 정수고 하셔야지. 선장님 목소리가 제일 커요. 사장님, 다 올렸다. 이제 절대 떠드시면 안 됩니다. 순살이도 내지 마세요. 사장님, 순살이도. 우와, 괴물! 태극권! 네가 직선 운동을 할 때 나는 곡선 운동으로 바꿔주지! 이게 바로 태극권입니다, 선생님! 우와, 선생님! 우와, 진짜 괴물 올렸다, 선생님! 선생님, 이거 안 떠져요! 우와!
우와 이거 8kg 이상 8kg 이상 괴물. 우와 괴물 괴물 올라왔다. 우와 우와 괴물. 형님 이거 메다 10은 되고 돼 보이는데. 우와.